저도 그래서 카톡이 올라왔던 사진 다 내리고 그쵸. 저장됐고 다 지우고 그래요? 올라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정보를 공유해야 되나 그 심지어는 회사의 경우에 일과 후 직장에서 전화 오는 거를 막도록 하자는 국민 청원인가 이런 또 교사도 방과 후에 뭐 이런 걸 그 국민 청원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 제가 번역한 교사 리더십 책인데 여기 보면 교장 선생님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당신은 탁구모청에 뜨고는 강당에 모이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명함을 준다. 그랬더니 교장단 회의에서 아니 그러면 밤에도 전화오고 주말에도 전화오고 그러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려고 명함을 주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명함을 주기 전보다 전화가 덜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홍콩이 자기가 생각해봤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렇게 학부모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릴까. 엄마들이 교장을 걱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전화를 덜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 주말까지 혹은 학폭사항 같은 걸 이렇게 걸리면 막 담임을 막 엄청 괴롭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학부모 지금 투폰 이야기도 나오는데 투폰도 괜찮은 아이디어. 천 원이면 뭐 개털할 수 있으면 저부터도 당장에 하고 싶은 거고 또 SP 경찰들도 투폰을 갖고 있어요. 업무용이 있고 개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럴 이 큰 배경을 보면 학부모 관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담임으로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중에 자살률이 1위다. 1위에 1위. 자살률이 1위면 우울증도 1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엄마들도 사회가 우울하면 엄마들도 우울하고 우울하면 결국 누구도 우울해. 우리 애들도 우울해. 그래서 담임아 교사하기가 옛날 같죠. 왜?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우리 사회의 우울이라고 봐요. 엄마들이 우울해.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는 교사들은 희생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자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선생님 학부 그 어느 학부모님과 그 소통을 많이 해두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 순간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게 더 유리하겠어. 네, 끊임없이 소통하자. 끊임없이. 그랬을 때 그나마 그 소통 덕분에 갈등이 완화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담임할 때 저할 때는 무슨 단톡 기능이 없었어요. 그냥 휴대폰. 그건 그룹 기능이었잖아요. 저는 휴대폰 문자 시절에 담임 수당을 전부 다 병사 15만 원이든가 근데 15만 원 이상을 그 소통에 썼어요. 그냥 우리 애들을 이 우울한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이 애들을 좀 그래도 좀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그 나누고 하려면 그 부모와 그 소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5만 원 이상. 그래서 다 자연히 저는 카톡 아이디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제 카톡 친구가 만 명이 넘는 거예요. 왜? 공짜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 이유는 만 명의 카톡 친구를 해두는 이유는 제가 35년 동안 조직에 있는데 애들이 사고를 치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글자인데 이것이 없는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죠. 무엇이 없는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죠. 상품을 한 글자. 이거 없는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거죠. 이럴 때는 초성 기준을 나가는 게 바로 쌍기역이에요.
시청자랑 요거는 이 요거는